하고 학교 다니고 그쵸. 막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요즘엔 뭐 좀 이유로 뭐 한 제가 듣기로 한 10배 정도 올랐다는 네, 뭐 최소 10배고요. 아, 네. 뭐 최고는 뭐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 그래요. 아, 뭐 열정 페이 받고 공연하고 이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예. 아, 네. 네. 그래서 뭐 알바도 뛰고 좀 그렇게 살았죠. 야, 뭐 거의 뭐 그런 면에서도 인기 실감하고 네. 또 다니면서도 인기를 실감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 뭐 인선 씨도 이제 알 뭐 체감하시겠지만 이제 마스크 요즘에 다 쓰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쓰고 다녀도 이제 알아보시니까 예, 그런 게 참 다르죠. 아니, 눈매가 알아볼 수밖에 없는 눈매예요. 근데 저는 키가 네. 커가지고 네. 그래서 또 알아보신 것도 있고. 아~ 네. 원체 두 분이 키가 크시니까 인선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네. 요즘에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방송이나 뭐 이렇게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장산을 하루에 많이 뛴다. 5km 이상 걸 요즘에 한강에 또 한 15km 이상 뛰고 있는데 네. 마스크를 켰어요. 모자도 썼어요. 근데 맞아. 누가 옆에 따라와요. 터벅터벅터벅 따라오는데 맞지요? 맞지요? 인선 씨 맞지요? 같이 뛰어. 그래서 한 10분 뛰다가 50분은 사인만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아침에 이런 좀 민감한 얘기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썸 타던 여성분한테 사였다라는 얘기가 오디션 하고 있는 중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예. 한참 인기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참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이제 썸을 탔죠. 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사귀는 아니었고. 네, 약속을 하고 이제 오빠가 바쁘니까 오빠 바쁘니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나자. 그때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우리 사귀자고 얘기를 할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네. 오케이 기다리겠대 기다리겠다 했는데 제가 폴댄스를 타고 있을 그쯤에 태주 형이랑 같이 다녔던 그쯤에 그 여성분이 SNS에 외국에 놀러 가가지고 어떤 남성분이랑 이렇게 안겨 있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화를 참고 네. 그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메시지를 보내서 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니? 좋게 말했어요. 잘 지내고 응원할게 보내고 읽고 나서 답장이 없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바로 차단을 했죠. 인연이 아닌 거죠. 네, 그 이후로는 네.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입고 오디션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아니죠. 네, 뭐 그게 다 아티스트의 다 뭐 하나의 역경이 고난 뭐 이런 게 다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더 잘했죠. 저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면은 오디션이고 뭐고 아유 계속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열받아. 아니 그냥 썸 타는 정도였다니까. 사귀진 않았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파왔어요. 네. 신인선 씨가 또 그 트롯 매너 중에 술을 가장 잘 마신다. 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오시네. 제가 뒤를 좀 잘 캡니다. 주량이 네. 어떻게 되세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아침 방송인데. 주량이 없잖아요. 네. 주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기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 녹화를 하고 저희가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쫙 달리다가 마지막에 탑5가 남았습니다. 아침 8시 반까지. 예,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는 시간대까지 마셨는데 네. 그때 저랑 영탁이 형이랑 그다음에 PD님 세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8시 반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중국 요리집이었는데 거기에 냉장고에 술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전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 피곤하죠 본인이. 그런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근데도 아주 멀끔해요. 무대에서 날아다니죠. 네. 그렇죠. 네. 제 이름이 신인선이다 보니까 야. 신선하게 살아야죠. 프레시하게. 네. 무섭기도 하고요. 네. 이게 아침 방송이고 아침 8시 반까지 술 마셨다니까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